10시간씩 보신대. 예. 다들 건강하셔야 돼. 아프기만 하면 확 죽여버릴게, 내가. 알았죠? 어, 조심해서 올라가시고, 엄마. 어. 우리 황보라버님 고맙습니다. 진짜 요즘은 이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요, 저희들이. 잠깐만. 언니, 얼른 휴, 얼른 휴. 우리 방훈 언니, 기... 엄마, 거기가 아니잖아, 이 집이야. 우리 저기 형부는 어디 계셔? 어, 형부, 보고 싶었어. 우리 지금 한 달 넘었죠? 넘었죠? 아이고, 이 함 삼복도의 집 인테리어, 그 뭐, 저거 하느냐고. 아, 오늘 SM맘이 새뿔인데, 오늘 내가 저기네. 어. 미스코리아, 어? 아니야, 난 지금 준비 중이야. 그렇지, 영원한 미스코리아. 언니 진짜 그게 명언이다. 고마워 언니. 어. SM맘 탈락? 안녕하십니까? 미스 코에 힘줘야 되지. 어, 너 어떻게 하지? 다음 분 나오세요. 나 잘린 거야? 안녕하십니까? 미스 강원차변. 어, 30년째 지금 헛가마까 춘천만 헛가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홍파입니다. 시 우리 장성국보다 더하다 이씨. 하여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게 이런가 하니까 생각이 돼요. 제가 전생에 뭐 좋은 일을 했을까? 아마 내가 농개였을까? 일본 외군을 딱 안고 물에 딱 들어갔고, 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좋은 일이 없었어, 없을 것 같아. 어. 우리 회장님은 많이 지치셨나봐요. 아까 우리 언니들한테, 우리 혜신어머니한테 지쳐가지고. 나 이쁜 것들 조심하라 했잖아, 제가. 이쁜 것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구만 말을 안 들으시네. 자, 못난 놈 한번 가자. 어? 누구? 얘? 혜신아머니를 먼저 아까 내가 누가 뺐다 누가 뺐다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네. 자, 다들 감사드리고 도로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황보라 보니까 홍단이하고 즐겨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 도로 교통 봉사를 하고 계시네. 네. 자, 못난 놈 가고 사랑아까지 두 곡 이어서 가봅시다. 회장님, 이분에게 조심해. 알지? 자, 5번! 띵! 어디가 쓰니까? 아버지가 쓰니까? 짝을 안 내려. 난 처음에 사는 게 그리 처음 보면
망설이고 사는 얼굴이 꼬이셨어. 하여튼 건강하셔요. 고맙습니다. 아유, 멍기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장군, 어디 갔어? 허리도 안 좋은데, 그냥, 아유, 그냥 운전하고 오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오. 가자!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원본장 끌고 없지. 윤지는 뭘 해도 나랑 똑같아. 가끔 내가 놀라는 게, 아, 내가 왜 저기가 있지? 오케이. 자, 우리 저 래퍼. 실현하고 주호무시 한번 갑시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 장민이가 지금 문자를 보냈는데요. 여보 사랑한다고. 여보 사랑해. 1년 365일 항상 건강하고 우리 딸 만난 거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더 웃겨. 기회가 더 웃겨. 홍난이는 등골이고 컴온. 장민이는 기름이랴. 기름 있어야 돼. 거기에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내가 오면서 인사를 우리 신랑한테 하긴 했어요. 그냥 전화로 무뚝뚝하게 여보 고맙네 사랑하니까는 잠이 들 때 갖고 그러세. 새끼. 저쪽에다 야, 여보 새끼. 칼리. 새끼. 칼리. 칼리 알려고 생큐. 칼리. 아버님. 러빈. 아, 우리 새끼 끈적끈적한 눈으로 우리 딸 보고 있네. 칼리, 네 새 파파. 뉴 파파. 응, 뉴 파파. 데디. 응, 데디. 뉴 파파. 아, 랩 잘하라고? 아, 너나 잘하시면 돼요, 랩은. 누가 누구한테? 아, 영어 공부 좀 했어, 그동안? Yes. USA. 그러면 한 번만 해줘봐, 영어. USA.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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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배워갖고 왔어? No USA. 캐나다. <Canada. 웃음> Yes, baby. 자, 아이고, 잠깐만, 인사성. 인사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우리 저 권미라님, 자 우리 권미라님, 그다음에 우리 저 어메 금이 언니,
너희 그냥 get out, get out. 꽃아도 왜 샜지? 살이 빠졌나? 너희가 아씨 기적. 자 그리고 우리 신별이님 가만있어. 우리 신별이님 이 인홍 오라버니 아까도 주시고 또 주셨어. 이 인홍 오라버니 그다음에 신별이님 여기 잠깐 우리 식구들하고 노는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네. 자 우리 또 통장 봐야 돼. 김금희님, 이인홍님, 권미란님, 신별이님, 소중한 계좌원 짱미니 짱미니 먹고 사는 홍단이 막. I love it. 자 가자. 여기 셋이 여섯 선물이 흔들고 흔들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올리소 일자로니 흔들며 I'm sorry.
먹어야지. 해내. 하나 먹어. 아, 하나 먹어.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참말로. Goodbye. Goodnight. 벌써 애를 재우냐, 이 새끼야? 좀 이따 재워야지. 재워도 한 6시간 있다가. Baby, come on. Yeah. 지금 이 친구는 자기가 아는 용어는 다 나온 거예요. 어, 원, 투, 쓰리, 포. 뭐, 빨리 때리 없어요? 그래, 그러면 고맙소. 어, 그냥 찍어서 주세요, 버자키로. 아, 울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아래 내려와 계신 우리 홍사파님도 감사하고 저 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감사하고 언니 너무 멀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기엔 살이 빠져요. 어, 아니 아니 앵두 남편 네가 좀 갖다 드려 갖다 주세요. 어, 너 오다가 5천원 삐딱 치면 죽여버릴게 내가.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이 높고 세상을 잘 모르나 봐. 진심인가 해도 엄청 참고 있어. 응, 칼리, 응, 요 베리비 천천히, 응, 오케이, 오케이, 슬로우, 슬로우. 저스틴,
고마워. 어, thank you. 어, I love you. 근데 얘가 이건 챙겨줄게. 야, 고맙다 얘는. I love you 했잖아. I love you는 어, 다 좋아. 들으면 좋아. 아유 진짜 너무 달려들어도 귀찮은데 너무 안 달려드니까 어, 이런 게 있더라고. 오늘은 아니 언니 그냥 픽업만 안 했어. 어 카메라 가린디야 언니 귀. 어, 이쪽으로 어, 언니가 키가 커갖고 카메라가 가린디야. 어디 가기는 장민이 우리 장민이도 고생 많이 했거든. 어, 내가 알아. 근데 참 고마운 거는 늘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어, 늘 나를 먼저 떠받들어주고 진짜 어떤 날은 내가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신랑을 부려먹는데도 다 들어줘. 어, 어. 강산 김씨가 다 그려. 어, 자, 하여튼 나도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갱년기 끝나면 잘하겠지 뭘. 어. 지금은 아직도 끝날까 말까 얘가 갱년기가 갈까 말까 갈, 나는 멀쩡한데 우리 식구들이 울고 난리네. 울지 마세요. 어, 안 울었어요? 어, 옥종이에요?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노래 하나 하고 별아 어디 가냐 스태. 어, 저 아니 그 스태 말고 팔구야 저 생일 저거 할 거 어, 저 북 좀 어, 준비 좀 해줘. 노래 하나 하고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올라오시죠. 어, 저기 촛불 어디 갔어요? 촛불.
저 아, 우리 식구들은 죄다 그냥 환자들의 죄다 허니들 아파가지고 라이터 없어요? 라이터? 네 손에 있는 게 성냥 같아요. 저예요? 어, 우리 저기 꽃순이님 라이터 떠보. 자,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들 또 우리 방송에 계시는 분들도 다 홍단이를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한계 같지요. 근데 오늘 또 이 삼복도의 생일을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는 에셋맘으로 근데 오늘은 에셋맘이 아닌 생일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선풍기 살짝 돌려. 자, 폭주까지. 아, 얘는 군대를 보내시가요. 군대를 보내셔야 돼. 자, 생일 축하드리면서 빵빠레. 자, 오늘 아까 또 낮에 누가 생일이신 분이 있는데 기억 안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에셋맘 오늘 생일님 오늘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자식 새끼들 잘 되길 바라면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넷째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촛불 불어주시고요. 생일 노래 갑니다. 야, 여자 키로? 원래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당장품관님하고 셋이서 축하드려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자, 우리 또 떡케이크는 또 우리 한선이 언니가 가져오신 것 같은데 우리 동생은 지금 뭔 나이는 이제 50 하나 먹었는데 동이 아버지 더 들어 보이네. 인상 피부 있어요? 쉽세요? 힘들지요. 새벽같이 그냥 나와가지고 친동생인데요. 젖다구로 생겼어요. 괜찮아요? 나는 근데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점점 나랑 닮아가는 게 기분 나빠졌거든. 당신이어서 6kg 그냥 찍어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진짜 오늘은 제가 54년 살면서 너무너무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이 자리 찾아주신 우리 홍사파 우리 언니 오라버니 형부들 부산에서 일부러 또 우리 또 찾아주시고 또 대구에서 지금 바쁘시거든. 뭐 평택 파주 뭐 서울 오늘도 그 길을 건너요. 이렇게 힘이 드네요. 사랑의 눈이 꽉 내려라 아파 울지 못하고 사랑하지 마.
사랑.